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한국 주식과 채권을 약 3조 원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은 7월 중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22억 4천만 달러 순유입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지난달 말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약 3조 834억 원 규모입니다. 증권 종류별로는 외국인의 주식 투자 자금 순유입액이 18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. 채권 투자 자금은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일부 투자자 차익 실현 매도에도 중장기 채권 투자 수요가 지속되면서 3억 8천만 달러 순 유입을 기록했습니다.